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가정집에서도 모자라 해외에서도 도박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인, 스포츠 선수, 연예인,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유명인들의 소식도 상상할 수 없는 도박 규모와 함께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원정 도박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이번에 검찰과 경찰은 정킷방을 통한 신종 해외 원정 도박을 적발했습니다. 정킷은 카지노 측에서 고객에게 공짜로 항공편과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외 카지노 측에 50에서 100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운영권을 따내서 정킷방을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폭력 조직이 마카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수년 동안 운영을 이어온 것이죠. 하지만 각국의 기준에 따라 해외에서는 카지노 도박이 합법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도박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킷방 운영 방식에서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정킷방에서 조직폭력배들은 도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현지에서 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직접 주고받는 외환 거래 방식, 일명 환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5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도박 소식이 올 가을에는 가을 야구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원정 도박의 처벌 기준을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